안녕하세요. 카모나인입니다.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입니다. 모이는 사람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이맘때 만나면 괜스레 음식과 와인에 더 신경을 쓰게 되죠. 하지만 요즘 물가를 생각하면 마냥 플렉스하기도 겁이 납니다. 고물가로 양극화 소비 성향이 뚜렷해지면서 유통업계의 판매 전략도 양분화되고 있는데요. 편의점 세븐일레븐에서 연말 맞아 기획한 고급 샴페인 5종이 열흘 만에 1만 병 이상 팔렸으며 30만 원대 고가 샴페인은 재고가 바닥나 항공편으로 3천 병을 추가 공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지난달에 선보인 1만 원대 극가성비 데일리 와인이 출시 3주 만에 누적 판매량 4만 병을 돌파했다고 해요. 연말 파티에 빠질 수 없는 케이크도 소비 양극화가 뚜렷한데요. 특급 호텔에서는 10만 원이 훌쩍 넘는 케이크가 불티나게 팔리고 트러플과 푸아그라 등 고급 식재료를 활용한 30만 원대의 한정판 케이크까지 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베이커리 케이크의 가격도 만만치 않게 되면서 마트와 편의점으로 향하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죠. 요즘 유통업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고물가의 지출을 줄이되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는 과감히 지출하는 스몰 럭셔리를 추구하고 있는 듯 합니다. 국제 와인 기구에 의하면 레드와인의 소비가 2007년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스파클링 와인과 화이트 와인은 2000년 이후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로제 와인도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타격을 받은 후 느리지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프랑스와 스페인 등 전통적인 와인 생산국들의 소비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미국, 독일, 영국의 스파클링 와인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러한 변화를 주도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치를 조사한 결과 전 세계의 와인 소비량 중 화이트 와인과 로제 와인이 각각 42.2%와 9.5%를 차지하면서 48.3%의 레드 와인을 앞질렀네요. 지난 시간에 이어 오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크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를 달리 표현하면 오크통에 숙성하면 와인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선 와인의 색이 변합니다. 특히 레드와인에서 그 변화가 뚜렷하죠. 레드와인의 색상을 결정짓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오크에서 추출되는 성분과 작용하며 발전합니다. 또한 와인의 안정적인 페놀성 화합물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한데요. 매우 적은 양이지만 지속적으로 산소가 유입되는 나무의 특성상 와인은 오크통에서의 숙성 과정에서 느린 산화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안토시아닌은 산소와 상호작용하며 더 깊고 안정적인 색상 분자를 형성하죠. 그리고 오크의 산소 유입은 와인의 맛을 더욱 부드럽고 풍부하게 만듭니다. 젖산 발효와 같은 특정 대사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여 와인의 크리미한 맛을 부여하고 탄인의 떫은 맛을 줄여주죠. 또한 오랜 숙성이 진행되면서 와인의 수분과 에탄올이 증발하는데 상대적으로 큰 입자를 가진 아로마 화합물은 남아 와인의 화합물 농도를 증가시키면서 더 풍성한 풍미와 함께 숙성 잠재력을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풍미의 변화입니다. 오크통을 만드는 시즈닝 및 토스팅 과정에서 나무가 가진 화합물은 새로 생성되거나 변형되는데요. 특정 향미 화합물이 와인에 침출되어 여러 특징적인 향을 만들어냅니다. 이 성분들이 대표적인 향미 화합물입니다. 이러한 영향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데요. 사용된 나무 종류와 결의 촘촘함, 시즈닝 및 토스팅 수준, 오크통의 사이즈 및 재사용 여부, 그리고 숙성 기간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갈게요. 오늘도 즐거운 와인 생활하세요. 감사합니다.